안녕하세요. 오늘은 22번째 이집트 이야기. 예, 오늘은 미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미라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사실 미라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뭐 고황조 때 자연적인 현상으로 미라가 발견이 됐다고 했죠. 예, 이집트 자체가 날씨 기후가 건조한 나머지 미라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집트 사람들의 사후관, 사후생애,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이 미라가 하나의 이 정점이 되면서, 아, 미라를 인공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이게 저 연구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이 되면서 미라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도대체 미라가 왜 만들어졌는가? 이걸 알려면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의 의식 구조,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사람이 죽으면, 제가 말 설명드렸었는데, 바, 카, 아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는 뭐냐? 바로 혼이에요. 혼. 바는 혼. 카는 뭘까요? 카. 카는 뭐 책에 책마다 다르게 쓰여 있는데, 성령. 예, 그러니까 성령이나 성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크는 뭐냐?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바, 바카, 아크. 세 개로 나눠진다, 우리 사람 몸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바하고 카가 설명한다는 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하고 영혼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는 영원 불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뭐냐, 바도 떠날 수가 있어요. 바는 어디로 떠납니까? 죽으면, 예, 저거, 예, 지옥이든 천당이든 그걸로 떠나는 게 바고요. 육신은 바로 남아있겠죠? 이게 현생에. 그럼 뭐냐? 카는 뭐냐? 바로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육신이 없고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도 남겨져 있는 걸 우리가 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의 혼은 아니고 혼과 구별되는 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홍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함께 겹쳐서 쓰는데, 이집트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가 중심이 되고, 육체하고 영혼이 바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더 쉽게 생각한다면, 예, 바는 바뀔 수 없는 영혼, 영혼이라고 그랬지, 혼이라고 그랬지, 혼. 그리고 카는 뭐냐? 그냥 하나의 성령, 성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성,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바카, 아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처음 설명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설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중심은 카라고 생각하시고, 파는 영혼, 예, 아크는 육신. 그래서 이세 개가 합쳐지면 하나의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파는 혼이니까 사후세계로 가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육신은 남아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카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카가. 그쵸?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미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 카가 있어야 될 만한, 쉴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그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가 다시 미라로 돌아왔는데, 미라가 만약에 시신이 없어봐요, 부패돼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처 없이 칸은 떠돌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라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올 거를 대비한 게 바로 미라다. 예, 그래서 카가 돌아올 거를 대비할 거를, 예, 되살아날 거를 대비한 게 바로 미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틀린데, 약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예, 반은 떠날 수 있지만 칸은 떠나지 않는 것이다. 예, 반은 카, 영혼이 혼이고, 카는 성령이다,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미라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불리는데, 어떻게 불렸냐면, 예, 사실 방부제예요. 방부제인 몰약. 몰약인데, 이게 사실
몰약에서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몰약은 썩지 방부제인 몰약인데 썩지 않는다는 그게 뜻인데 포르투갈어로 이게 뭐냐? 미라라는 뜻이에요. 미라. 근데 이게 일본어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미라로 바뀌었습니다. 미라로 바뀌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포르투갈어로 미라는 뭐 점성이가 흑갈색의 화석 연료는 역청이에요. 역청.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아랍어로 미아라고 했었는데 이 미아가 라틴어로는 무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라틴어가 영어로 가면서 무미라고 바뀌죠. 무미. 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미라라고 많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미라가 꼭 이집트에서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중국이나 서역 뭐 중남미 지역에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때는 그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집트 하면 미라가 예, 딱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유는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라는 뭐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건조한 기후 때문에 만들어졌다가 예, 나중에는 이거를 예, 기술을 계속 연구를 해서 결국 기술을 터득하면서 예, 나중에는 예, 인공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이 문화가 미라 문화가 3000년 이상 지속이 되고 로마 시절 때까지 유지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나? 죄송해요. 미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라가 보통 만들어지는 시기는 기간은 약 70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70일 정도 걸렸는데 먼저 예, 여러분들 부모 계신 뭐 할아버님이나 할머니 아니면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염하는 거 보셨거나 아니면 그전 그 가정을 보신 분도 계신데 그러면 꼭 비슷하다. 예, 장례식을 가서 이렇게 염이라든지 그런 거 해보신 거, 한 거를 보신 분들은 이게 비슷한데,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세신을 합니다, 세신. 세신이 뭐예요? 예, 이렇게 닦는 거죠? 그래서 장제전으로. 죽게 되면 이 세신을 장제전으로 옮겨요. 장제전으로 옮긴 다음에. 왜 장례전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 장례식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염하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이 강변에 있죠? 예, 그래서 장제전으로 옮겨서 깨끗이 닦는 겁니다. 세척하는 거죠. 세척할 땐 주로 뭐를 썼냐? 나트론. 예, 천연탄산소단데, 나트론을 많이 써서 세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다 아시다시피 장기를 분리해야 돼요. 예, 장기가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먼저, 이집트 사람들은 뇌의 기능이 우리는 뇌가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가슴이 심장이 뇌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먼저 뇌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은 딱딱한데 그 속에 있는 뇌는 썩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두개골을 열었다 닫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류처럼 구부려진 쇠막대 탐침을 코로 집어넣습니다. 코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뇌를 꺼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칼이나 청동칼로 왼쪽 옆구리를 찔러서 폐, 간, 위장, 창자를 핀셋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도 꺼내는데 심장을 꺼내는 이유는 심장 속에 있는 피만 뺀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예,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핀셋이나 탐집, 사실 핀셋이나 탐집은 청동칼은 유물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부장품으로도 유물로 많이 남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집트 간, 각 나라 이집트 간에 가시면 이 탐칩이나 핀셋, 청동칼 같은 거는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는 네 개의 용기를 담죠. 예, 그래서 부장품하고 같이 매장을 하는데 이 나중에 18대 왕조 신안국 때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네 개의 왕국의 그 용기의 뚜껑을 만드네. 뚜껑에 바로 호로스의 네 아들을 이렇게 뚜껑을 해놓죠. 근데 지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호로스 네 아들은 사람, 자칼, 매, 원숭이인데 그래서 이네 개가 바로 이 뭐예요? 저희가 나중에는 케노프스 단지라고 하는데 이 케노프스 단지 네 개를 지키는 수호신이 됐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노프스 단지 네 개를 또 만들어요. 담글 수 있는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파라오나 예, 신왕국 때 보면 예, 아주 파라오들은 케노프스 단지 자체도 나무를 만든 게 아니라 아주 뭡니까? 예, 좀 이렇게 아주
비싼 용기로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시신은 건조해야겠죠. 시신을 건조합니다. 시신 건조할 때 썼던 거는 나트론을 많이 썼고요. 나트론으로 완전히 감싼 거예요, 시신을. 그리고 뱃속이나 빈 곳까지 뱃속 내부 외부를 다 나트론으로 채웁니다. 감싸고 30일에서 40일 정도 나트론을 시신에 담가 놓으면 혈액, 체액, 악취, 습기가 다 빠지는데, 그런데 이거를 만들 때 보면 우리가 침대 같은 데다가 올려놓는데 그 침대에 구멍이 4개가 다 뚫려 있어요, 사이드에. 그래서 이 액체, 체액들이 다 배출이 됩니다, 그 구멍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딱 보면 40일이 지나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말린 그 오징어처럼 돼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얘 바로 뭐예요? 얘 북어처럼 됐고 오징어처럼 된 건데 원래 이 사람의 모습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뇌뺀 곳과 그 장기 뺀 곳, 그리고 피부가 다 이렇게 쭈글쭈글 해줬겠죠? 거기 안에다가 천이나 참기름, 아니 천이나 나무기름인 수지, 송진 같은 거를 좀 채우고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사실 나 소나무에 송진이 없어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레바논의 페니키아 상인들로부터 수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엄청 비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나 장기 부분에는 흙이나 톱밥, 천 같은 거를 집어넣고, 그리고 뼈와 가죽만 남은 팔다리는 모래 아니면 천 같은 걸 넣어서 두툼하게 만들어서 이전 상태의 몸집 상태로 복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 예, 향유 바르기, 향유. 예, 향유가 사실 이집트 많은 분들이 뭐 향수가 프랑스에서 생겼다, 뭐 이렇게 생, 뭐 베르사유 궁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바로 5천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향유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게 쭉 내려와서 본인들을 왜냐하면 이 건조한 기후잖아요, 이집트가. 그래서 향유를 몸에 바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이 미라에 이렇게 또 향유를 바르겠다 했다. 왜냐면 미라에서 냄새가 많이 났겠죠? 예, 썩은 내가. 예, 오징어 냄새보다 한 10배 정도 강하다는데, 미라의 냄새가. 그래서 향유를 바르고, 또 송진을 바르기도 하고, 또 몰약. 몰약 아시죠? 몰약이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몰약을 바르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건조하고, 그러면 시신이 건조되고, 방부 처리가 됐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향유가 얼마나 좋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나오지만 기름 부은 자, 향유를 부은 자 그거 왕이 된다 뭐 해서 성경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향유를 이렇게 부어야지만 기름을 부어야지만 하나님한테 다음 왕으로 계승을 인정을 받았다고 얘기 써 있는데 성경책에도 많은 내용이 써 있는데. 그게 사실 이집트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집트 여러분들 벽화 같은 데 가보시면 향유, 예, 기름을 붓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그 수천 년 동안 꽤 많은 나라들이 이집트의 향유를 수입을 했다. 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향유가 그 당시 엄청 구하기 힘든 또 하나의 고가품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 붕대를 감아야죠. 붕대를 감습니다. 예, 세마포죠? 세마포. 하얀색 비치는 곳인데, 아주 얇은데, 세마포를 감는데, 사실 이 붕대를 감을 때는 신간이, 표범 가죽 옷을 입은 신간이 영생을 비는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 앞에서. 그런 다음에 붕대를 감아요. 세마포로 붕대를 감으면서, 예, 그런데 붕대를 감을 때 어디부터 먼저 감을까요? 얼굴부터 감습니다. 얼굴부터 감고, 그 다음에 왼쪽 옆구리 절개 부분에는 뭐 이렇게 금속 덩어리라든지 나무 같은 거를 대고 그 다음에 감습니다. 감고 그 다음에 전신을 감기를 하는데 전신 감는 그 붕대는 예 아시지만 송진하고 그 다음에 몰약이 좀 이렇게 먹인 예, 붕대로 감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부적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붕대 끝에는 망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족을 묶고 그 다음에 양다리를 또 떨어지지 않게 모아놓습니다. 예, 그 다음에 허벅지에 놓인 양손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니까 일단 사자의 서, 파피루스로 만들어져 있는 사자의 서를 이렇게 쥐어줘요, 손으로다가.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예, 전신을 다 파피루스하고 전신을 다한번더 감습니다. 예,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시리스 신, 명계의 왕 오시리스 신의 수의를 입힙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되는데, 나중에는 점점 바뀌면서 오시리스 수의를 입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얼굴 마스크를 대신 씌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면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처럼 나중에 파라오들은, 신앙국 때는 파라오들은 황금으로 쓴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게 변했고, 예, 그렇게 됐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색깔이 좀 누르스름한, 좀 흑, 어, 좀 갈색이 누르스름한, 예, 바로 붕대로 한번 마지막으로 더 감았다. 이렇게 되면 70일 동안에, 예, 저기 했던 붕대, 미라 만드는 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미라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 무덤에 넣어야겠죠? 관에다 놓고. 그 다음에 관에다 놓기 전에 개구리식을 했다고 해요. 개구리식. 개구리식으로 해서 개구리 눈, 코, 입, 귀를 다 열어주는 일식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카가 돌아와서, 예, 그 바로 미라의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 개구리식을 했고, 이 개구리식이 끝난 다음에, 예, 바로, 예, 관에다 놓고, 예, 무덤을 정리하고, 부장품을 잘, 놓은 다음에, 무덤을 마지막으로 닫는다. 닫는 다음에 바로 다음 파라오가 탄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개구리식부, 그러니까 바로 이 미라를 관에 넣고 무덤을 정리하는 부분을 누가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다음 파라오 될, 그, 다음 파라오가 이 제의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미라가 만들어지는 법, 그리고 미라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재미난 얘기를 또 여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면 미라가 사람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동물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들도. 그래서 보시면 고양이, 따오기, 매, 악어, 하마, 소, 예, 뭐 웬만한 동물들은 다 미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망자가 살아생전 같이 이렇게 키웠던 동물들을 미라로 같이 만들어 같이 넣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그런데 한 번은 뭐 얼마 전이죠? 2017년인데 2017년이니까 얼마 전이죠? 예, 희한하게도 그래서 동물들 미라로 엑스선으로 다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은 동물 미라 중에서 밀 안에 시신이 없는 미라를 꽤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점이 남는데, 아마 그 당시 죽은 미라는, 동물의 미라는 망자의 무덤에 같이 집어넣고, 이건 하나의 기념품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중에 미라 만드는 게 하나의 성행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미라를 만들 수 있고, 미라 만드는 게 하나의, 하나의 유행이 돼버리면서, 예, 누구나 돈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미라를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이 동물 미라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게 아닌가, 판게 아닌가, 이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라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미라를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 70일 정도 걸려서 꽤 오랫동안 노력을 했고, 미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내세관도 알수 있게 됐고, 그리고 있는데, 또 하나 이 미라 때문에 이집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게 바로 외과술이라고 해요. 외과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외과 기구, 외과 수술 도구 이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외과술이 꽤 많이 발전했다. 또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다 미라를 연구를 해서, 미라를 만드는 법을 연구해서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참, 예, 지금은 로마 시절까지 이어지다가 더 이상은 미라를 만드는 방법이 더 이상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라. 그래서 사실 이집트 하면 미라죠. 예, 그래서 아직도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꼭 주제가 되는, 소재가 되는 게 미라인데, 예, 그만큼 이집트 역사상 이 미라를 만드는 거에 때문에 하나의, 알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뭐 미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제를 좀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